네. 네. 아, 9월 6일 오늘 네. 월요일은 또 어떤 장의 모습을 보일지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한 6분쯤 남았군요. 네.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다 그러면 장 보러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그 현재 시장은 뭐 오늘은 이제 미국이 좀 나스닥이 좀 그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시장 좀 한번 지켜보시고요. 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그 일단 이번 주 일정 한번 제가 이번 주 일정 이번 주 어차피 좀 일정이 있으니까 잠시만요. 일정 한번 말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좀 휴장 들어가고요. 아 네. 오늘 네. 휴장이요? 미국 이제 노동절 휴장에 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미국 팬데믹 이제 특별 실업수당 지급이 좀 종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 좀 끝이 나고 아까 이제 권순우 기자님이 좀 얘기해 주셨지만 그 현대차 하이드로젠 웨이브 이제 수소 데이라 그러죠. 그게 네. 이제 9월 7일 내일 올리고 내일 또 독일에서 이제 국제 오토쇼가 열립니다. 근데 이게 원래 옛날에 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라 그래가지고 네. 세계 3대 모터쇼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이름이 바뀌었대요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IAA 2021로 바뀌어서 이게 이제 미넨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미넨. 네, 미넨으로 옮겨버렸대요. 아, 미넨이면은 미넨이면 저기잖아. 미넨이면 저기 BMW 본사. 아 미넨이에요? 네, 미넨에 있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제 바꿔서 좀 스타트를 한다고 하고요. 네. 현대중공업 이제 공모주 청약이 있고 7일에서 8일 사이 있고요. 중국의 8월 이제 수출입동이 발표되고 이제 9월 8일 날은 수소기업 협의체가 출범을 하고 아 수소 얘기가 네. 참 많이 나오네. 이번 주를 수소위크라 그래. 네, 수소위크. 증권가에서 수소위크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도 좀 공개가 되고 이제 경제 동향을 발표하는 이제 자료고요. 9월 9일 날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카카오뱅크랑 이제 크래프톤이 코스피 200에 좀 신규 편입이 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9월 10일 날은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7, 8, 9일 정도가 좀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네.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정들이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고요. 네. 보호여수 물량들 저 풀리는 것들도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에 좀 많은 네, 말씀드렸는데 네. 네,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 뭐 하나만 일단 먼저 좀 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하나투자증권의 지인의 애널리스트하고 이제 조은하 RA 분이 이제 적어주신 건데 예상보다 이제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빠르게 올라와서 레저 업종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차, 2차 특히 1차가 지금 57.4% 지금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그래서 계속 좀 가속화되고 있고 정부 목표는 11월까지 70% 이상. 백신 접종 완전히 완료해가지고 2차까지? 예. 그래서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월에. 예. 정부 아, 스타트만 그 공급만 되면은 참여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죠?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여행 및 카지노 업체 이제 8월 마감 실적이 공표됐는데 여전히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성은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대형사 중심으로 시장도 재편되고 있고 폐업한 여행사가 8월 30일 기준으로 1,300개가 넘는데요. 아휴. 그러니까 중소형사들은 되게 좀 힘든 상황인데, 그 대형사들은 어쨌든 살아남았기 때문에 좀 이제 나중에 그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네. 있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실적이 유독 좀 좋았다고 하는데 그게 누가 많이 내방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홀드율이라고 카지노가 이긴 비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졌대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높아졌대요. 카지노가 이걸 럭 패터라고 쓰더라고요. 운이 좀 네? 작용했다. 뭐 좀 조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GKL이 10%예요 홀드율이. 근데 이 카지노가 이제 이긴 비율이죠. 근데 그 파라다이스는 홀드율이 30%가 이번 달에 넘었다고. 아 딜러들 열심히 했는 거야 이제. 어? 딜러들 쥐어짜는 거 맞아요? 네.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받으시고. 네. 카지노에서 이제 칩을 구매한 게 이제 드라백이잖아요. 그 드라백이 사실 늘어야 좋은 건데 네. 그거는 크게 뭐. 아니 근데 거기도 없죠. 그렇지만은 저기 인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국내 분들이 외국인들이 엄청 가셔가지고 뭐 파라다이스에서 카지노는 못하지만 네. 호텔하고 아. 그 왜 그 보면 그 위락 시설들 네,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그냥 뭐 사람들이 엄청 몰렸다고 그러더라고. 네. 네, 어디 뭐, 멀리 못 가니까. 네. 근데 이제 비싼 호텔들은 엄청 잘 돼요. 거기 좀 비싼데지. 네.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그 아직은 외인 카지노는 좀 시간 걸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 이제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 국내 쪽이 낫지 않냐 그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장 빼기 한 건 아니다 이거죠. 네. 자 이제 장이 시작을 하겠네요. 코스피가 지금 2포인트 정도 강세로 시작을 일단은 할 거는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 그래서 지난주 이제 강세 흐름 일단 이어서 출발은 좀 좋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뭐 출발들은 다 견조하게 좀 나오는 편인데 그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가 조금 출발이 좋은 편이 0.5% 정도 출발했고 네. 현대모비스가 0.3% 정도 좀 출발을 해줬고 그 외의 기업들은 대개 뭐 보합권 정도에서 일단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호가성의 큰 특징은 없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0.2% 정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 그래서 대부분 그냥 강보합권, 약보합권 정도 출발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오늘 그 금호석유가 출발이 좋은데 오늘 그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좀 보고서가 좀 괜찮은 게 나와서 아마 영향을 좀 일부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빠지는 기업은 그 카카오뱅크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호예수 물량이 좀 이제 풀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5% 급락세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2.8% 크래프톤이 1.7% 그래서 물량 부담이 좀 있는 기업들이 오늘 다 출발이 네.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2% 이상씩 빠졌고 LG전자가 지난주에 그 애플카 이슈로 한번 급등했잖아요. 네, 오늘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아직은 뭐 이게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2.6% 정도 또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 좀 빠지고 대부분은 아직은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냥 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다. 코스닥 쪽에서는 네. 코스피 쪽에서는 이렇게 보시고 그 외의 기업으로는 오늘 그 KCC가 8% 정도 오르는데 KCC? 예. 뭐예요? 그 실리콘. 실리콘하고 이제 페인트 업체인데 네. 사실 오늘 오르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재성 애널리스트 때문인 것 같아요. 뭐라고 이제 보고서 읽어봤거든요. 제2의 스판덱스가 될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스판덱스 효성 TNC 그러니까 실리콘이 스판덱스랑 비슷하대요. 지금 이제 성장하는 그런 구도가 네. 약간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리콘 어디다 써요? 실리콘이 뭐 많이 쓰이죠. 실리콘 창호 뭐, 이런 데 옆에 뭐, 쭉 쏘고. 실리콘 쏜다 그러잖아. 수요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틈새 같은 데 맥히는 데 많이 쓰죠. 네. 코어에도 쓰고. 예, 네.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그런 이제 전방 산업의 호조에다가 네. 뭐 이렇게 몇몇 업체들이 좀 또 가점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영향으로 주가가 좀 7% 가까이 좀 크게 오르면서. 아. 딱 쓰면 7% 오르는 정도는 저 애널리스트 좀 할 만해. 세근하겠다. 네. 사실 그거 말고는 오늘 뭐 나온 뉴스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에 뭐 한국가스공사가 한 3.5% 정도 오른 게 조금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위메이드가 여전히 강합니다. 이 게임주 중에서 가장 요새 좋은 흐름인데 5% 정도 올랐고요. 또 2차 전지 이제 실리콘 응극제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 대주전자전력.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 포르쉐의 타이칸에 공급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LG화학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됐던 업체로 유명했는데 오늘도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뭐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OLED 소재,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 주죠. 그 상하프론테크 이런 기업들이 좋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모처럼 한 2%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게임주 중에서 펄어비스 뭐 중국 규제 이슈가 좀 계속 약간 이제 불거지면서 한 4% 정도 주가가 좀 빠지는 것 같고요. SM도 한 2% 이상 좀 빠지고 있고 와이젠트도 2%. 네. 게임 엔터에 대한 좀 규제 이슈가 지난주부터 좀 나왔는데 그게 일단 이번 주에도 약간 주가에 영향을 좀 일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일단 좀 좋진 않습니다. 3189포인트까지는 좀 밀렸고요. 코스피가 9포인트. 삼성전자가 좀 오르긴 하는데 아마 거의 보합이에요 지금. 예,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이 시총이 뭐 이게 무시할 수준 아니니까 이 기업들이 좀 많이 카카오뱅크는 빠지고. 그때 7.77% 빠진 날 있잖아요. 네. 그 저 왜 정통부 블록들, 우체국 블록들. 야 그래가지고 그 저점이라고 들어간 분들은
굉장히 싼데 예. 오늘도 5% 가까이 5%, 빠지니까 예. 보유수 물량 풀리는 것까지 감안하고 했었어야 된다 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이렇게 큰 기업일수록 1개월, 3개월, 6개월 딱 그러니까.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뭐 나쁘진 않고요. 마이너스 1.3포인트 정도 보이고 있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한 200억, 기관 투자자가 한 300억 정도 파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지난주에는 거의 한 2조 가까이 샀거든요. 4일 네. 연속. 근데 이제 오늘은 소폭 지금 매도 출발을 했고 매도하는 거는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 많지는 않은데 금융업 특히 은행주가 좀 많은 걸로 봐선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뱅크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아니, 카카오뱅크는 좀 따로 좀 계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은행에 아, 기존의 은행주 투자자들은 뭐 이거 나하고 관련도 없는 거 이거. 그지? 그러니까 이게 업종에 그쪽에 네. 포함되니까 네. 좀 이게 왜곡이 되죠. 아, 옛날에 통계할 때 옛날에 이제 저 공부할 때 보면은 아시아 통계가 나오잖아. 네. 그러면 X 재팬 이렇게 아, 따로 나왔어요. 아, 일본 빼고 일본 왜 빼고. 일본이 자꾸 워낙 그때는 압도적이었으니까 그죠? 일본 빼고 통계. 카카오뱅크 빼고 통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카카오는 섹터 따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계열사도만 그러니까. 구매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은행이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 놓은 거죠. 그리고 의약품도 오늘 좀 매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도 그 보유수 물량 풀리는 기업들 파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아무래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닐까 좀 추정이 되고. 크래픈들도 많이 빠지네요. 예. 그리고 서비스업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외국인 1, 2, 3등 업종이 은행, 의약품, 서비스거든요. 이게 다 그쪽 관련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되고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 우리나라 증시를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수급 이슈니까. 진짜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여전히 그 전기전자는 지금 사고 있거든요. 110억. 또.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4일째 샀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도 지금 오전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추정하기로는. 그래서 네. 일단 시장을 뭐 이렇게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 기관 투자들이 사는 건 화학업종 같아요. 오늘 화학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 그게 오늘 시장의 약간 이제 수급의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업종은 오늘 아무래도 그 전기가스, 한국가스공사 좀 오르다 보니까 네. 유틸리티 관련주가 좀 강한 편이고 아까 KCC가 속한 이제 화학주가 가장 이제 두 번째로 좀 강하고 그 외에 건설 뭐 운수 장비 이런 쪽이 좀 딜을 바치고 있고 은행만 좀 급락하는 형태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웹툰 관련주가 좀 모처럼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게 일단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KCC 올라가다 보니까 건자재 주들이 좀 동반하면서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고요. 네. 조선업종들도 동반해서 오르는데 역시 화학과 뭐 건자재 이쪽이 가장 센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콜더블도 오늘 세네요. 네. 뭐 중국에서 지금 뭐 난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중국 그 라이브 커머스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하는데 아, 예판 뭐 이런 거. 예, 네. 뭐 완판 된대요. 거기 이제 나와서 뭐 그 물건만 이제 판매를 하면 네네네. 완판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도 좀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네. 뭐 다른 업종들은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라는 데가 지금 18%. 네, 요 기업이 요새 좀 많이 오르긴 뭐 하더라고요. 백신 관련 기업이요? 원래 뭐 바이오주 네, 백신. 중에 가장 백신. 변동성이 큰 네. 상장사죠, 진원이가. 아, 그래요? 왜? 아, 바이오의 거의 그 척후병 같은. 아 그래요? 그죠? 아, 이게 사실은 좀 네. 많이 빠졌었어요. 그동안 주가가 우리 예전에 좀 그 빠지다가 팟빵 팀장 하나가 이거 샀다가 이걸로 왜 이걸로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죠. 네. 맨날 저만 보면 이렇게 막 울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모르는데. 오늘은 그 아마 백신 관련 기사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제 또 안 된 마음에 또 들어간 거예요? 누가요? 정 프로가? 아 저는 뭐 그거 도와줄 생각은 없어요. 들어가는 게 도와주는 건 아니야. 아 그래. 저가 들어간다고. 예. 네. 그래서 아마 근데 굉장히 안 좋을 때 아마 아, 네, 이제 아닌 것 같네. 손절한 것 같더라고요. 아 아쉽다. 지금 엄청 올랐네. 자. 일단 장은 뭐 이 정도로 일단 보고요. 네네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우리 연미사 분석은
종합주가지수가 0.15 마이너스고 코스닥이 0.07 마이너스인데 신규 상장 물량 중에 신규 상장 종목 중에 대어급들이 네. 낙폭이 커요. 예, 네. 수급상 가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사실은 마이너스 권역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외국인 수급도 다 그쪽에 집중돼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카뱅 4%, 크래프튼 2.75, 일진 하이솔루스 3% 뭐 이런 식이냐. 네. 남양유업 또 5천 원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좀 8월하고 달라진 게 8월은 이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팔았고 그 돈으로 사실은 이제 카뱅, 크래프톤, 네. SK 바사를 샀는데 네.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은 상황이 많이 그런데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이제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네. 그 이제 국내 이제 이익 동향 나왔는데요. 그 미래에셋증권의 네. 그 유명가 애널리스트가 이번 주 이제 이익 동향을 발표했고 그 전 세계 주당 순이익 변화율이 한 달 동안 1.5% 증가했는데 역시 여전히 뭐 선진국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신흥국하고 선진국의 그 이제 차이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약간 선진국이 조금 이제 추정치가 떨어지면서 둔화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분기 순이익 전망치가 일주일 전 대비해서 0.2% 정도 올랐고 2021년 이제 전체 순이익 컨센서 예상치는 일주일 전보다는 마이너스 0.1% 그래서 순이익 추정치는 좀 정체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현재 코스피 PER은 이제 그 10.7배 정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 철강, 유틸리티, IT 하드웨어, 보험이 좀 좋고요. 특히 디스플레이가 이번 주 좀 추정치가 올라갔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좀 크게 추정치가 좀 올라갔고요. 철강 쪽도 좀 좋은데 뭐 동국제강, 뭐 한국철강, 포스코, 현대제철이 좀 올라갔고요.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LG 노텍, 일진 머트리얼즈,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제 기업들의 추정치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좀 적자폭이 축소됐다라는 그런 좀 내용도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좀 하향된 업종은 이제 실적 추정치가 좀 다운된 업종은 조선업종과 호텔 레저 그다음에 미디어 이쪽 섹터는 조금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제 신윤철 애널리스트가 이제 내일이죠. 이제 그 독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넨에서 오토쇼가 개최되잖아요.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좀 적어줬는데 지금 현 시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의미를 좀 적어준 게 뭐냐면은 네. 전용 플랫폼 이제 전기차 중에서 플랫폼 기반으로 그 양산에 성공한 업체가 뭐 테슬라, 중국의 니오, 그 다음에 샤오펑 같은 이제 기업들인데 그 전통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도요타, 폭스바겐 GM, 현대차 그룹들이 이제 해당 플랫폼 기반의 그 전기차 양산을 일단 개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업체 중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네. 폭스바겐하고 현대차밖에 없대요. 아 전용 라인에서 만든 거를 파는 판매까지 회사? 하는 회사. 그러니까 아. 라인까지 있는 회사는 뭐 도요타도 있고 한데 실제 지금 판매까지 들어간 그러니까 우리 EGMP로 아이오닉 5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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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두 개 회사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이제 완성차 중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보택시 서비스까지 이제 제공을 하겠다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사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 앱티브인가요? 그 회사랑 이제 합작해서 하나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제 내연기관차로 로보택시를 운영할 계획이 아니라면 테슬라가 개발 중인 이 전기차가 지금 2만 5천 달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기존의 완성차는 그 정도 가격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 테슬라의 새로운 전기차가 가격을 낮추면 2만 5천 불까지 네, 낮춘다. 그 정도 상품성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대결하기가 좀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원가 절감이 가장 좀 문제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양산이 개시된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로 자율주행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는 완성차 업체는 현재로 뭐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유일하고 네.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하고 있어요. 테스트까지 지금 진행한 업체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현대차가 다른 완성차에 비해서는 되게 빨리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오닉 5 기반으로 일단 자율주행 테스트를 지금 비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일 아마 그 IA 모빌리티 2021에서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이 좀 나오면 한번 좀 기사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용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택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좀 성공하는지가 또 나중에 현대차 주가에 중요하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이제 담당하시잖아요. 네. 악재는 대부분 반영됐다라는 이제 그 자료를 좀 써주셨고, 지난주에 그 이제 발표됐던 그 이제 PC 뭐 PC뿐만 아니라 이런 서버 낸드 고정거래 가격이 이제 계약하는 단가죠. 네. 이게 전월 대비해서 변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D램 현물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현물 가격이 지금 밑에가 있어요. 고정거래가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역 프리미엄 상태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아마 시장 조사 기관들이 D램 4분기 고정가격 5% 내외로 하락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승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공급 업체들이 이제 결국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가격 낮추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대요. 재고가 네. 지금 낮아가지고 그래서 가격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시장 우려보다는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는 동남아 코로나 상황이래요. 이게 좀 빨리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스마트폰 가전 PC 생산을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반도체 재고가 없는데 이걸 만드는 업체들은 재고가 많아요. 이걸 만들고 싶어도 PC를 못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풀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고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 버리니까 네. 재고가 이제 완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변수가 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겠고, 어쨌든 뭐 반도체 만드는 업체들의 재고가 낮기 때문에 네. 가격 조정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약간 낙관적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한증권에서 이제 고영민 박형우 애널리스트인데, 오늘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까 자료가 되게 많긴 한데요. 그 통신장비 좀 자료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5G 통신장비 관련해가지고 3분기에 삼성전자용 공급 물량이 아마 연중 최대치로 나올 것 같다. 네. 이런 좀 내용이고, 특히 대부분 이제 미국의 버라이즌 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물량이. 그래서 2분기 삼성전자 버라이즌 벤더들의 실적이 이미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뢰성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3분기에는 업체마다 좀 다른데 안테나, 필터, 케이스 만드는 업체들이 3분기가 좋대요. 안테나, 필터 케이스. 집중적으로 3분기에 공급이 되고. 그게 뭐 KMW 같은데. 그 안테나나 필터는 뭐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 이거 대표 기업이라서 여쭤본 거예요. 네. 특정해서 여쭤본 아, 거예요. 전 이름이 나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네, 일단 3분기가 좀 집중적이고. 맞아. 아, 이름 나오면 또 이게 올라가다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참고 있었거든요. 네. 결국 또 이름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트랜지스터나 이제 광트랜시버 같은 이제 그 부품들은 4분기가 더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도 사실 뭐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지금 투자가 많이 재개가 지금 못 됐잖아요. 투자가 좀 지연이 됐는데, 그래도 4분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좀 투자가 집중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전망을 일단 해줬으니까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같아요.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거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뭐 그만할까요 이제? 괜찮습니다. 아, 왜 더 할 거 있으면 더 있습니다. 네. 할 건 또 있으시고. 네. 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전우재 애널리스트가 허리케인 이제 지난주에 좀 미국을 강타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다 피해량이 최소 109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피해 규모가 역대 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은 일단은 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아, 그 사진 보니까 뭐 진짜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월 한파 대비해서는 조금 적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 그 화학회사들한테는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대요. 이제 관련된 제품들에 이제 피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은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하나투자증권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수요 쪽에서도 지금 이 아이다의 예상 피해 규모가 지금 역대 3위로 좀 나온 만큼 석유화학 단지도 강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많은 침수, 건물, 집, 차량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건설용 석유화학, PVC, 뭐 PP라든가 에폭시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의 허리케인 시즌은
일단 지금부터 또 시작이래요. 10월까지 뭐 시작이라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계속 들이닥친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동쪽 바다에서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내륙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니까. 네. 계속 허리케인은 좀 주의는 할 그러니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뉴욕 뉴저지에 그렇게 큰 피해를 주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보통 남부 쪽 주로 뉴올리언즈 쪽 그쪽이잖아요. 멕시코만 쪽.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뉴욕도 막 침수 피해 있고 그러니까요.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게 한국투자증권의 김정아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지난주에 우리나라 그 2차전지 양극재 회사가 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죠.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은 NCM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쓰거든요. 대부분. 네, 삼원계. 네, 삼원계. 근데 중국은 LFP를 쓰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이. 네, 근데 LG도 그걸 할 거라는 그 언론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거기 조금 저렴하죠. 네, 저렴하고 안전해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다 불이 나서 그런가? 그건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뭔가요? 들어서는. 예.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제 지금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원계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LFP는 이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원가 측면에서도 이 NCM에 대비해서 30%나 싸다고 하더라고요. 이 LFP 배터리가. 그래서 이제 전기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도 용이하니까 그래서 글로벌 업체들이 좀 많이 채택하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대요. 테슬라 또 애플이 추진하는 전기차도 일부 모델에는 좀 탑재될 거라는 게 알려졌던 겁니다. CATL이 대표잖아요. 예, CATL. CATL이 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예. 자꾸 그런 그게 이제 LG 화학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따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아예 대세가 그거면 그쪽으로 빨리 전환을 하든가 예. 그런 만약 그러면 거기에 줄대고 있는 소재 업체들도 좀 머리 아프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내용이도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LFP 배터리 하는 것 자체는 이제 LG화학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고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사인 중국 CATL도 원래 LFP를 했잖아요. 네. NCM도 하고 있어요. NCM 그러니까. 배터리도 같이 진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중국 외 시장 점유율을 높여버렸죠. 사실 중국 말고는 대부분 NCM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CATL도 NCM 하면서 같이 성장한 것처럼 LG 입장에서도 이게 뭐 나쁜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소재 업체한테는 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가장 문제가 양극재에서는 이건 타격이에요. 만약에 이게 비중이 혹시 늘어나면 그러니까 NCM 배터리를 그 기반으로 한 게 양극재가 니켈 코발트 망간하는 회사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극재 회사가 엄청 좀 컸잖아요 성장이. 근데 만약에 시장이 LFP 위주로 커버리면 타격인데 물론 이제 같이 가면 상관은 없겠죠 뭐 LFP는 LFP대로.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뭐 우리나라 NCM 비중이 뭐 크게 낮아지거나 그렇게까지 보수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양극재 소재 업체들한테는 좀 부담은 될 수는 있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뭐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큰 변화는 없대요. 그러니까 양극재는 좀 바뀔 수 있고 LFP 배터리에서 그 음극재라든가 다른 거는 바뀌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배터리 자체 그 네. 소재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양극재 회사는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그럼? 양극재는 그 우리나라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NCM 배터리 같은 경우 뭐 에코프로 BM이나 그다음에 뭐 LNF, 코스모, 신소재 이 세 개 회사가 대표적인데 포스코 케미칼하고 네 개잖아요. 다 NCM 배터리거든요. 근데 이제 LFP 배터리는 대부분 다 중국 회사들이 하고 있죠. 그쪽은 양극재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어준 건 뭐냐면은 결국 LFP 배터리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배터리 출력이 낮고 밀도가 낮아가지고 주행 거리가 짧아요. 긴 거리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첨가제라고 합니다. 첨가제? 첨가제 업체가 그러면 어쨌든 LFP를 가곤 어쩌건 간에 수혜를 받는다. 첨가제? 가루? 가루죠, 가루. 그렇죠. 네, 가루.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네. 가루가 좀 중요해질 수 있다. 그런 좀 내용. 미용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 NCM이 안 쓰인다 이게 아니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언론 보도가 나와서 이 한국 투자 애널리스트가 쓴 거예요 자료를. 근데 거기서 주목할 거는 LFP로 만약에 이게 성장이 나오면 첨가제 업체들이 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표정 관리하는 것 같아. 안 생긴데 급 좋아졌는데. 아이고 오해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거는요 정말 아직
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키가 86인데 130이나 135나 다 비슷비슷해 보일 거 아니에요. 아. 네, 지금 이거는 아직 한 60%는 더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뭐 5% 올랐다 이건 뭐 의미 없습니다. 아닌데 네. 어쨌든 뭐 오른 기분은 좋죠. 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너무 먼 친구라 이건 뭐. 그리고 아마 또 아침에 또 이렇게 막 해갖고 막 기분 좋아하고 막 이것저것 농담하고 그러면 또 이따 오후 12시쯤 돼갖고 또 맞아. 뭐야? 다 좀 음존이야? 이래서 이제 아니 그럼 내가 지금 극약 처방을 해줄까? 설레발 안 치기로 했어요. 뭐요? 우리가 매주 월요일날 네. 상담소를 하잖아. 네. 여미사도 자주 오시고 네. 거기에 김민우 씨를 한번 초대해봐. 김민우 씨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그분 직 가수를 내가 듣기로 예전에 카세일즈 하신다 그랬는데 그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외차 외차. 네, 베스트 딜러실 거예요. 뭐. 베스트 딜러라는데 네. 아, 한번 모셔볼까? 그 인생 역정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뭐 오시면 뭐 좋을 것 같긴 한. 아 그분이 와서 뭐 오르긴 하겠어요. 근데 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그 정도야. 야, 오늘 아침에 왜 이러지? 좀 많이 오르네. 그래요. 뭐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민우 씨. 그러게요. 오늘 김민우 씨가. 아, 근데 그분은 좀 억울하겠어, 진짜. 근데 확실히 네. 확실히 우리 구독자가 꾸준히 늘긴 느나 봐. 그렇게 한 2년 동안 계속 했는데도 김민우가 뭐야? 이런 질문이 많아요. 네. 김민우가 누구냐고요? 아, 진짜 인생 역전입니다. 예. 네. 아, 근데 진짜 그분 왜 막 그 히트곡 내자마자 두 개 빵빵 터지고. 아, 그 우리 그때는 내 또래 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내가 군대 갈 무렵 그때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아, 그때 진짜 저 청량역 용산역에 그 노래 나오면은 예. 다 그냥 눈물 받아야지. 그 예? 이제 휴식 같은 친구 뭐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눈물 받아야지. 근데 그 아마 기획사에서 바로 보냈을 거야, 아마 그거. 어디를? 그 군대를. 아, 그 노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미지 때문에. 예, 원래 본인은 군대 갈 생각이 그렇게 없었는데 일찍 갈 생각이 없었는데 기획사에서 갑자기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기획사는 원래 가급적 군대를 좀 늦게 가라는 건데. 그때 너무 빵 터져갖고 아, 한번 모시긴 모셔야 될 것 같네요. 한번 모셔보지 뭐. 아, 김민우 씨. 아, 요즘 연락이 와요, 기획사에서. 아, 우리 가수분들 좀. 몇 달 전까지만 우리가 막 섭외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아, 이제는. 지금은 이제 카톡 혹은 이메일로 한번 어떻게 했냐고.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또 봐주셔야 그러니까. 좋은 가수분들도 더 많이 나오실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네. 토요일 날 오전 8시에는 딱 그 고정 팬들이 이제 생겼더라고. 보니까. 아 사랑일 뿐이야. 아 너무 좋죠 그 노래. 아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를 7만 3천으로 난 생각하고 있다 민우야. 솔직히 정 프로가요. 네 노래는 잘 못해. 아 노래는 진짜 못해요. 아 왜 이렇게 노래를 못 목소리가 이렇게 노래방 한번 간 적 있었거든. 아 그런가요? 한번 갔잖아. 아 내가 당시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 너 노래는 진짜 못해. 아 목소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 못할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노래까지 하면 노래는 우리 여미사가 잘 아시지. 네? 아 못합니다. 떠먹고 빨리 떠나자. 네. 아 이거 박병찬 부장님도 좀 하셨어요. 혼자만 독방 쓰셨어. 자 하여튼 뭐 월요일 아침 뭐 장이 아주 뭐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밝게 웃으면서 오늘은 요 정도로. 아, 긴장하자 그래도. 네 보니까 좀 빠르네. 오늘은 이제 보면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해드리면 삼성전자고 이제 LG화 위주로 좀 강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좀 낙폭과대주가 좀 강한데 주로 외국인들이 좀 이런 기업들 사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좀 비워놨던 기업들 사고 네. 크래프톤이나 이런 카뱅처럼 이제 물량 부담 있는 기업들을 좀 팔고 코스닥도 지금 보면 김민우 씨가 제일 강하잖아요. 코스닥 코스닥 150 중에 그래서 아마. 낙폭과대주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는 네. 좀 모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뭐 7만 3천 원으로 놀리시는데 물 타서 7만 3천 원인 건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저 영희사님 여기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고생 많으셨고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